네, 이제 이어서 이제 직선의 경쟁식 지금 많이 밀렸어요. 그렇죠? 어제 다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오늘 이어서 합니다. 자, 전과 직선제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공식 외우라고 써줬어요. 기억나요? 네. 이렇게 된 거 기억나요? 몇 개 연습만 좀 해볼게요. 봐봐. 자,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10은 0. 요거랑 그 원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얘가 A고 이게 얘가 B인 거잖아요. 그지? 직선 쪽에서 X의 계수랑 Y 계수 갖다가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루트 이렇게 씌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3A제곱 더하기 4A제곱 이렇게 해서 루트 이렇게 씌워질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해, 요거 분해 이렇게 된다. 여기가 뭐였어? 절대값 해가지고 AX1 더하기 BY, BY1 더하기 C였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요 점을 0,0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만큼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이런 뜻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3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0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됐죠? 그래서 분모는 5가 될 거고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10 이렇게 나오겠죠? 거리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공식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요런, 요 공식에 지금 대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니까 여기는 얘를, 저런 형태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얘는 4를 다 곱해버려. 그러면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얘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 가지고 1,2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여기는? 루트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그 결과를 절대값 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3 곱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분모는 여전히 5가 될 게 분명하고 여기는 얘를 봤더니 이게 얼마니? 마이너스 25인가요? 맞아요?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얘는 25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었어요. 거기는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표현됐을 때 여기는 어떤 점이 있었어? X1, Y1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 최단 거리를 구해주세요. 여기는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그 D가 뭐가 됩니다? 공식 루트 여기는 얘랑 얘를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만들어주고 절대값 해가지고 여기는 요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윤이 이렇게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요. 증명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만 일단 간단히 봐봐. 봐봐. 일단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거거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알면은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는 요 점을 좀 구하고 싶었는데, 직선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과 요렇게 돼 있는 요 직선의 교점인 거잖아. 얘는. 그지? 근데 여기는 요 직선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은 얘랑 기울기가 뭐겠어요?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을 지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얘랑 수직인 그 직선의 방정식 내가 요거 세워줄 수 있을까 없을까? 세워줄 수 있겠지. 또 밀렁이 또 아니야 없어. 자, 세울 수 있잖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뭐랑 뭐만 하면 돼? 기울기랑 한 점만 하면 되잖아. 근데 기울기는 얘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그지? 수직 조건으로. 그 다음에 한 점은 여기서 알고 있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직선의 방정식도 충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고 요거랑 두 개 연립해버리면 내가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여기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그대로 써버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대.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자. 알았죠? 그 흐름만 잡고 있어. 알았지? 뭐 특별히 너희가 지금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선생님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여기 있는 이 증명 관련돼서 나왔던 게 중계동 쪽에서 설화벌고에서 나왔던 거 한번 봤어요. 이 증명 관련된 거는. 근데 나머지는 이 증명이 직접적으로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요 지역에서 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증명은 되게 어렵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해서 정확하게 활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이 사실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알았죠?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는 요직선은 이제 y는 뭐 3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점이 예를 들어서 5,7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공식에 지금 적용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공식 구할 필요 없지. 그치? 그냥 이게 바로 뭐야? 4겠지 뭐. 이해돼요? 항상 우리 봐봐. 점을 줬어요. 점을 줬어. 그냥 점 하나만 줬으면은 좌표축과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었잖아. 그지? 점과 직선을 줬을 때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이었다면 그 길이는 우리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들이 여기는 이 y좌표가 3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이 y좌표가 지금 얼마인가요? 7인 거잖아, 그지? 여기는 이거 4 차이 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사실 존재하거든? 이렇게 돼 있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 여기서 얘랑 같아야 평행한 거잖아, 그지?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평행한 상태, 이 상태에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도 존재하는데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되냐면 똑같아.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까지 똑같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위에가 그냥 절대값 해놓고 얘랑 얘의 차야. c 빼기 c 다시 이렇게 접근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지? 여기 있는 얘는 직선과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인데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암기를 해놓으면 당연히 되게 편해요. 암기를 해놓으면 되게 편한데 사실 암기 안 해도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 봐봐, 직선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다면 거기다 내가 마음에 드는 x값 아무거나 집어넣어버리면 그거에 해당하는 y값도 내가 어떻게 하나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 점이 하나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그냥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저 공식 그냥 갖다 써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근데 직선과 직선 이렇게 똑같은 평행한 직선이 있었을 때는 이 공식 이용해 주는 것도 좀 편할 테니까 이것도 그 공식 밑에다 하나 써놓고 같이 암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 도구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 자, 봐봐. 첫 번째, 뭐 있어요? 점이 있습니다. 점이 있어요. 점 두 개를 봤어. 그럼 뭐랑 뭐랑 알아요? 첫 번째? 그치.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는 얘가 x1, y1 이렇게 돼 있고 x2, y2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여기 두 점 사이 거리는 뭐가 되죠? x1 루트 x 2 x 요거 순서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냥 차이만 보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뭘 봐야 되지? 기울기. 그렇지. 여기서 기울기를 봐야 되지. 기울기는 뭐가 돼요? x 2 빼기 x1 요거 분의 y2 빼기 y1 이렇게 된다. 그렇지? 근데 봐봐, 선생님이 하나만 딱 요구할게. 너희들 공식을 봐봐. 두 점을 줬을 때 어제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질문 때문에 아 너희들이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다시 봐봐.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을 줬을 때 요 두 개의 점 가지고 이거 구하는 거나 이거 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지금 현재. 근데 여기 있는 요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얘가 아 이런 상황이군요를 판단하는 게 아직 좀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요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 는 얘가 아 이거의 기울기구나 이걸 바라보는 요 지금 시야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봐봐.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거랑 여기 앞에 있는 거 두 개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야. x2, y2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있는 거랑 여기 뒤에 있는 거가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x1, y1 이렇게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도 보면은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있지. 요 앞에 있는 거 두 개. 여기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거 두 개 있지. 여기 있는 얘가 또 하나의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봤을 때도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됐죠? 근데 하나만 더. 봐봐. 예를 들어서 루트 만약에 문제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줬대.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를 한번 해석해보자. 첫 번째 몇 콤마 몇과? 1콤마 2와
오케이? 1,2와 누구? X, X,Y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 돼요? 근데 X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는 두 개 자리 바꿔도 된다며. 맞아? E-Y의 제곱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며. 그럼 얘는 X,2와 Y, 다시 1,1,Y로 요거 두 개 사이 거리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요거 이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얘도 자리 바꿔도 된다며, 이렇게. 맞아? 이렇게 된다며. 그러니까 얘는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그럼 얘 1,2와 지금 X,Y가 된 거잖아, 지금 현재. 그치? 그럼 얘랑 얘로 바라봐봐. 그럼 얘는 1,Y랑 또 뭐가 되는 거야? X,2가 되는 거지. 요거, 요거랑 똑같네,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바라보면서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요 기울기는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요게 한 세트여야 되고 여기는 얘가 한 세트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얘는 내가 요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 개 섞어도 상관없구나. 요 정도까지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이해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점이 하나 또 있었고 또 점이 또 이렇게 하나 있었대. 여기 X1, Y1 이렇게 하나 있었대. 그 다음에 X2, Y2 이렇게 있었대. 그럼 여기는 얘에서 내가 바라보는 게 분점, 내분점이나 외분점들 바라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 상태에서 1번 내분점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내분점, 두 번째 외분점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분점, 외분점의 그 의미를 너희가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상황을 보고 몇 대 몇 내분이다, 몇 대 몇 외분이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나요?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잘 안 풀리겠지.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보통 이제 문제에서 줄 때는 AB를 여기 있는 얘를 뭐 3대 2로 내분합니다 이렇게 줬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AB라는 성분이 있었겠지. 일단 점이 여기 A 하나 있었고 여기 저 B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그어봤을 때 내분이라고 했으니까 요 성분 안에 있는 어떤 점이었을 거야. 오케이? 그 내분점을 P라고 한다면 얘의 뜻 자체는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있는 얘 A에 해당하는 게 요 3이야.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2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P의 길이 돼 뭐가? BP의 길이가 A에 해당하는 게 3이고요. 그 다음에 B에 해당하는 게 2군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어떤 점 P가 이렇게 있었을 때 AP, 여기 있는 요 길이의 비율이랑 여기 있는 요 길이의 비율이 요게 3대 2군요.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지. 이해 됐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 똑같이 이렇게 A랑 B가 있었어. A랑 B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몇 등분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등분이 돼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등분이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점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7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하나,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7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 외분점은 어때요? AB를 똑같이 AB를 마찬가지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요 점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가 A였고요. 여기 얘가 B였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성분의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 그럼 바깥쪽이라는 건 사실 요쪽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요쪽에는 요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케이? 어디 있는지 판단할 때는 봐봐. A에서부터 거리가 더 머니 아니면 E에서 B에서부터 거리가 더 머니? A에서부터 거리가 더 멀지. 점 Q라는 점. 그럼 점 Q가 이쪽에 있어야겠어?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겠어? 이쪽에 있어야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럼 이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이랬어? 3대 2랬어. 그럼 여기서부터 3만큼 가는 동안 여기서부터 2만큼 가고 싶어요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는 요 길이를 기준으로 그러면 몇 배만큼 더 가야 될까? 그렇지. 요 길이에 정확하게 두 배만큼 더 갔을 때 잡히는 그 점의 좌표가 Q라고 해야지 얘가 3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럼 반대로 여기 얘가 2대 3 외분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요 점을 R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2대 3이야. 그럼 A에서부터 거리가 2고 B에서부터 거리가 지금 3인 거거든? 그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번엔 이쪽에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그 거리, 이쪽에 R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길이가 2였으면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어야 된다. 그러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의 몇 배만큼? 여전히 두 배만큼. 오케이? 다시 요 길이의 두 배만큼 더 가서 요 길이에 찍혀야지 2대 3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봐봐. 요렇게 쭉 가보자. 이렇게 쭉 가보자. 자, 여기에 지금 똑같은 간격으로 지금 요렇게 지금 뭐 선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볼게. 그럼 여기는 요 점이 지금 A였고요. 여기는 요 점이 지금 현재 B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은 여기는 요 점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은 A, B를 어떻게 한 걸까요? 일단은 내분이니 외분이니? 일단은 외분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바라보는 거야. 4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바라본 거야. 6이지. 그러니까 2대 3 외분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다시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을 내가 Q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는 일단 내분이야 외분이야? 외분이지. 몇 대 몇 외분일까요? 3대 1 외분이지.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판단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된 다음에 이제 뭘 쓰는 거야? 내분점 공식 쓰는 거고 외분점 공식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거 분명히 우리 12월 달에 한번 했던 거긴 한데 다들 완전 초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지? 빠른 포맷을 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죠? 네. 무게중심 너무 쉽잖아, 그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들.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랑 뭐 필요하지? 기울기랑 한 점. 그치, 기울기랑 한 점 필요합니다. 기울기가 3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점은 마이너스 2,5를 지난대요. 라고 한다면, 요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워요? y는 3에 x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바로 세워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뭐랑 뭐만 알면 된다고? 기울기랑 한 점. 그치? 두 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기울기를 줬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줬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울기랑 한 점을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게 이거. 뭐 지웠구나. 왜 자꾸 지우는 거야? 그치? 자, 오늘 배운 게 뭐예요?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는 공식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뭘로 활용된다고? 그냥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들이야. 내가 어떤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치값을 구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뿐이지 얘 자체가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개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잖아, 그지? 맞아요? 젓가락으로 먹어. 그 다음에 숟가락도 있죠? 포크도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밥 먹기가 편하겠지. 맞아? 군대 가면은 뭘 주냐면 포크 숟가락을 줘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포크 숟가락 갖다가 라면 먹기 힘들겠지. 맞아요? 라면 먹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들을 여러 개를 마련해 놓는 거야. 이런 도구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내가 뭔가를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야, 자꾸.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 쪽은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도구들은 머릿속에 완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근데 도구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것 알려주는 거예요.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곳이 이런 것도 써놓고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도형의 방정식 쪽 복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볼게요. 보자. X축 위에 점 P에서 두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을 때 점 P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봐봐. 지금 현재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점은 내가 보통 점 하나를 표시할 때 미정계수 두 개 필요할 것 같은데, 그지? 미령아? 두 개 필요할 것 같은데 X축 위에 점이니까 Y좌표는 0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0입니다. 이렇게 놔버리면 되겠다. 그지? 그럼 미지수 하나 있으니까 식 몇 개 세우면 돼요? 하나 세우면 돼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떤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지금 뭐가 돼요? 이렇게 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두 개가 같아요 라는 식을 하나 딱 써버리면 식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냥 A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실제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한번 불러보자. 어떻게 돼요? 루트 4 플러스 1 분의 2A 플러스 0 1. 그치? 요거의 절대값입니다. 네. 됐죠? 요거는, 요거는. 두 번째 거. 루트. 5. 그, 얘 1 플러스 4가 되겠지? 네. 요거, 네. 이번엔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봐봐.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없어진 거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절대값은 절대값 이렇게 나왔다. 그지? 그럼 요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 봐봐. 절대값 A가 있어요. 얘가 절대값 B래요. 요런 상황을 발견했어. 그럼 우리의 해결 전략은? A가 B랑 같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B랑 같을 수도 있지. 그럼 마이너스 A가 B랑 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랑 B랑 같을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얘랑 중복이지. 얘는 얘랑 중복이지. 근데 나는 요거 아니면 요거구나 요렇게만 두 개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시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면 이거 네 가지 답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랑 지금 똑같거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두 개로만 압축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요건 기억해놔. 요렇게 알았지? 요거 해결 전략은 이거입니다. 그럼 뭐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뭐가 돼요? A거나 X는 마이너스 A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럼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2a 더하기 1은 a-2거나 아니면 2a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a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거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a는 뭐가 됩니다?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렵지 않죠? 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3에서부터 거리가 2구요. 그 다음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미령아! 그래, 오늘. 잘 들어야 돼. 다시. 자, 5,3에서부터 거리가 2구요. 2,1을 지나는 직선이. 그럼 봐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한 점이랑 뭘 알면 된다 그랬어? 기울기 알면 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뭘 줬어요? 점. 한 점 줬지. 근데 나는 뭘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럼 기울기 모르니까 뭐 해줘요? Y는 A 모르니까 가정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를 정리해봤더니 뭐가 돼? mx-y-2m 더하기 1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됐어?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유는 뭘까? 이제부터 나는 뭘 할 준비를 하는 거야? 직선과 뭐랑? 점 사이의 거리 구한 공식을 쓸 준비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표현해 놓은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하면 되겠어? 거리가 2라고 했으니까 거리 직접 구해봐봐. 루트 뭐가 됩니다?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5m.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의 절대값이 얘가 뭐가 되는군요? 얘가 2가 되는군요. 이런 식이 나오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 분해 3m-2의 절대값이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범위 두 개 나눠서 했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이런 상황도 사실 알고 있어. 여기 있는 얘 제곱하면 뭐랑 똑같아? x제곱 됩니다. 똑같아지지.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곱하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루트를 없애는 방법도 여전히 뭐니까?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양면 제곱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군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절대값 3m-2 여기 있는 얘가 지금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될 테니 오케이? 여기서 양면 제곱해봅니다.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얘는 그냥 이거 괄호에서 제곱한 거랑 똑같다며.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9m제곱에 마이너스 12m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요거 제곱하면 4가 되죠? 거기다가 요거 제곱하면 얘가 되니까 얘는 4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얘 넘어가고 얘도 넘어갈까? 이거 없어지네.
그럼 얘는 뭐가 돼? 5m 제곱 마이너스 12m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m 값은 뭐가 됩니다? 0 또는 5분의 10 5분의 12가 됩니다. 여기서 0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군요.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어준 그냥 y는 1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분의 10이 집어넣어준 y는 5분의 10이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었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 좀.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개가 있네요. 자, 공식이 생각이 안 나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써줄게요. 오늘까지 써주지만 다음 시간부터 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50번씩? 그냥 50번 넣으면 그럼 49번으로 할게요. 자, 오늘 거 다 문제 풀이 완료 못한 사람. 오늘 다 완료 보고 갑니다. 시간 나오는데요? 아, 얼마 남았어요? 식당 하나 먹을까? 얘들아, 그 풀 때 있잖아. 풀 때 있잖아. 앞에 쌓인 거 있지? 앞에 쌓인 거 먼저 하지 말고 오늘 걸 먼저 하는 거야. 알았지? 오늘 거 먼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도 저도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번에 배우는 거에 대한 연습은 내일 해야 돼 무조건. 그래야지 그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하고 앞에 거는 근데 해야지. 계속 해야지. 대신 오늘 거는 다 먼저 끝내야 돼. 나올 수 있어요. 엄청 더러워요. 몇 번이? 1번. 첫 번째 게?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더 풀었다가 또 밥이 밥이 더럽네. 아니 저 틀린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조금 더 했어. 다시 풀었네. 이렇게 됐겠어요. 네.
근데 이건 계산이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배웠던 대로 했죠. M이 있고 없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게 기억에 확 남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어우 패드립이라고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6이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A 제곱 더하기 뭐야? 16 루트 분의 절대값 4A 더하기 20 마이너스 2는 6이다 이거네? 됐어요? 다 이렇게 했지? 응, 나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결과 보면 자, 그럼 뭐가 됩니다? 절대값 4A 플러스 18 요거 절대값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거 이 상태로 제곱했니 혹시? 최소한 이거 약분은 했지? 그렇지 않았구나. 이렇게 약분도 시킬 수 있어요? 약분 되지. 돼요? 절대값인데. 자 봐봐. 절대값, 절대값 2a랑 절대값 2, 2 절대값 a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나? 달라요? 같아요. 왜요? 같아요. 같아요. 뭐야? 나 모르겠어. 봐봐. 어? 어? a가 음수, 아 잠깐만. a가 음수 마이너스 2a 되고 이거 a 음수 마이너스 2a 되잖아. a가 양수면 2a 되고 a가 양수면 2a 되잖아.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 아 근데 그러면 저 밑에 건 상관 안 하고 그냥 저렇게 두 개 약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봐봐. 자 봐봐. 5분의 12가 있었어. 여기는 얘가 6m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을 하면 안 돼? 돼요. 아, 몰랐어? 어 이거 몰랐어? 진짜 몰랐어? 네. 와 놀라워. 봐봐. 우리 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었잖아. 등식의 성질이 뭐였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은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아, 성립합니다 이런 거였잖아. 그럼 양변에 똑같이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우리 약분되잖아. 네. 됐죠? 네. 오.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얻었네요, 그죠? 그렇네요. 이제 계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그치? 자, 다시 봐봐. 자, 여기서. 얘는 뭐가 됐어요? 얘는 분명히 2로 묶일 거 아니야. 얘는 2의 배수잖아. 그치? 그, 요런 거 보고서는 그냥 냅두고 양변 제곱하면은 2를 제곱하면 4가 돼. 4배가 된단 말이야. 우리 계산 결과가 4배로 들어오진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약분을 놓고. 약분을 놓고, 이렇게 약분을 놓고, 이렇게 약분을 놓고, 그 다음에 좀 넘겨가지고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4a 제곱 더하기 18이니까 36a 플러스 81 이렇게 된다. 그치? 야, 이것도 들어온데 그건 얼마나 들어온다. 됐나요? 되고 있죠? 올 클라프를 했네 이거 안 했으면 전화 넘어갑니다. 얘는 뭐가 됩니다? 5a의 제곱 마이너스 36a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플러스 63인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거는 빵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되나봐. 자 답을 참고합시다. 이렇게 하자. 요건 21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건 5 이렇게 나오나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어이 딱 되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A는 3이거나 또는 A는 뭐가 됩니다? 5분의 21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죠. 다 빼기세요. 됐지요? 2번 가볼게요. 2번. 자 다음 X축 위의 점이라고 그랬어. 근데 X축 위의 점을 뭐라고 둘 거야? A,0이라고 둘 거야. 다들 이렇게 놨죠?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달랬어. 여기까지 거리. 뭐야? 5분의. 5분의 바로 가도 되니?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이니까 5분의 절대값 해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얘 뭐가 돼요? 4a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뭐 보고 싶어요? 2이고 싶어요. 아이고 이것도 제곱하면 되겠네 안 되겠네. 근데 약분 해놓고 하면 되겠네. 맞아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은 요거 넘어가는 거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제곱하면 됐어요? 그럼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됐어요. 그럼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상태에서 인수분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약분 할 거지? 맞아? 4로 다 약분 할 거야. 그럼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니까 a는 뭐가 됩니다? 2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점은 2,0이거나 마이너스 3,0입니다. 됐죠? 아 요런 차이가 있었구나. 됐죠? 계산이 그렇게 더럽지 않은데 그지? 생각보다. 요건 별로 더러웠어. 그지? 근데 너희는 이거에 4배에 해당하는 걸 계산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러웠겠어. 됐나요? 좀 많이 크게 나오긴 하는 거야.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자 저기는 J와 J의 교점을 지나고요. 2,2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서는 요 교점 구하는 거 되게 쉽잖아. 그지? 교점 구하는 거 진짜 쉽잖아. 교점 실제로 구해놓고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할게. M이 있다 없다 이걸로 할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얘에다가 그냥 m 붙여놓고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얘는 뭐래 2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세워버리면 얘는 이미 어떤 상황이야?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이게 더 어려워요. 풀이 자체는 선생님이 이걸로 하는 이유는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개념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연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해봤더니 얘는 m 더하기 2 x 마이너스 m 플러스라고 하자. 마이너스 m 마이너스로 하겠다. 마이너스 m 플러스 1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꿔놓고 여기 이제 얘랑 누구랑 지금 2, 2까지 거리가 지금 뭐이고 싶어요? 1이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루트 해가지고 m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m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썼어 선생님. 요 마이너스인데 그냥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여기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 요거 분해 해가지고 일단 2 집어넣고 여기다 2 집어넣고 하면 어떻게 돼? 괜히 이렇게 했나? 자 2m 플러스 4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지금 뭐래요? 얘가 지금 1이래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요 상태로 정리해주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요. 그럼 뭐가 되니? 절대값 뭐가 돼요? 1-3m 1-3m 이렇게 되니? 요거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루트 해가지고 얘는 2m제곱 플러스 4에다가 1이니까 5m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얘가 지금 뭐입니다? 1입니다. 됐어요? 그럼 요거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는 거지 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 제곱했더니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2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어? 다 이쪽으로 넘겨. 위에는 7m 마이너스 11m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m값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인수분해 되니 이거? 네. 7, 1, 4,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안 되네. 선생님 저 5 아니면 요거? 아니면 저기 밑에 루트 씌운 거 있잖아. 아니 요거? 네. 요거 요거? 5m이 아니라 6m이네, 6m이네, 이런, 6m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가 6m? 여기가 6m인가? 네. 아, 여기가 12m이네. 됐죠? 오케이. 그럼 여기 2, 2 이렇게 해야겠다. 마이너스 플러스. 어쩐지 안 나오더라. 됐어요?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그럼 m값이 뭐가 된 거야? m값이 2거나 또는 마이너스 7분의 2였던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서 식 정리한 게 하나의 답이었을 거고, 또 여기 있는 얘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한 게 또 하나의 답이었을 거야.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계산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지,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풀었나 싶지? 나도 그랬어, 풀면서. 나도 그랬는데, 너희들 연습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라고. 알았지? 원의 방정식에서 이런 개념 그대로 씁니다. 요 상황 정확하게 인지해주세요. 원래 그냥 풀려면 어떻게 풀면 더 편해요? 그치, 이렇게 얘랑 갔다고 놓으니까 x-3은 2x-1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갔더니 x는 얼마래요? 마이너스 2래요.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버리면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5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며, 그치? 그 다음에 2, 2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y는 m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5라고 세워버리고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이거랑 2,2까지 거리가 1입니다. 이렇게 세우면 좀 더 편하게 구해지겠다. 근데 그래봐야 2차 시 나오는 건 동일해요. 그죠? 계산이 좀 더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서요. 자 다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이렇게 하나의 도구들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 슬픈 일일까? 좋은 일일까 슬픈 일일까? 슬픈 일이야, 그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물론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는 그 사실 자체는 되게 좋지만 우리는 더 어려운, 더 귀찮은, 더 복잡한 애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되게 슬픈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봐봐. 그 슬픈 얘기 첫 번째.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저기 있는 제일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봐봐. 이렇게 세 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여기 그냥 아무 테나 찍어. 4,1, 여기 A 찍어. 그 다음에 여기 B, 여기 1,1 찍고, 여기 C, 여기 8,5 이렇게 찍어버렸어. 오케이? 나는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하군요. 이런 상황이야. 그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가장 기본은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죠? 맞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다 이거. 기억나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뭘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직선의 방정식도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요 두 개의 점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는 두 개의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기울기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제 여기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좀 복잡하겠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계산해야 될까? 한번 해봐요. 너희가 스스로. 알았지? 연습할 때 한번 해봐. 그 선생님이 요거를 신발등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걸 알려줄까 말까 지금 선생님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야. 너희가 이거 개념대로 자꾸 너희가 만들어가면서 푸는 게 좋니? 아니면 공식으로 딱 나와주면 딱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는 게 좋니? 딱딱딱 딱 상상해줘요? 근데 장단점이 있지. 딱딱딱 나오는 거는 뭐야? 그 경우밖에 못 풀고 더 이상의 개념의 확장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시험 대비할 때 가르쳐줄게요. 알죠? 시험 대비할 때. 시험 보기 직전에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알려줄게.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그때부터 연습해서 그걸로 푸는 연습 하자. 그렇지? 지금 우리 뭘 쌓아야 될 때야? 개념을 쌓아야 될 때야. 그렇지? 개념 가지고 응용해 나가는 응용력 쌓아야 될 때야. 그냥 여기서 지금 그런 공식들 막 괜히 해가지고 괜히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딱 할 것만 딱딱 해가면서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그 정석 쪽에 그 43페이지 밑에 있잖아. 거기 정석이라고 빨간색 글씨로 써있는 것 중에서 저기는 그 어떤 공식이 있어요. 넓이는 다음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연습 문제 17-18번에서 저기는 제 증명하는 걸 문제로 나오거든? 오케이? 근데 요거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 맞죠? 저거 이용하지 맙시다. 저거보다 더 다 되는 공식을 나중에 알려줄게요. 저거보다 더 훌륭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너희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예 하나만 구해보자. 알지? 요거 넓이를 한번 지금 구해보자. 요것만 하고 싶시다. 왜요? 예비군 훈련. 네? 어? 예비군? 네, 공이가 아니었어요? 공이어서 예비군 가요. 나이스. 3월에 왜 스탠드? 왜 좋아해? 써받는다고 좋아해. 넌 써받았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갔다 올 거예요. 한 3일 정도 있네요. 아니요. 선생님은 공익이라 하루씩 가요. 하루? 한 번 가는데 한 거예요? 선생님 손가락이 하나가 안 움직여요. 왜 뭐요? 어디요? 아, 왜요? 어디? 왜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왜요? 네 번째 손가락이 참 다행이에요. 어쩌다가 이게 선생님이 아기 때 생후 10개월 때 유리컵을 가지고 놀다가 유리컵을 이렇게 앉아서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깼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짚고 일어난 거야. 그러다가 여기 힘줄이 있잖아. 힘줄이 끊어졌어요. 먹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가 생후 10개월이면 손바닥 요만할 거 아니야. 그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그거를 그때 의학으로는 이게 85년도니까 86년도예요 86년도 그때 의학으로 불가능했나 봐. 그래서 못 묶었어요. 근데 힘줄이 끊어지면 걔는 안 자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힘줄은 요쯤에 있겠지. 못 묶어요 지금. 짠는 힘줄이 걔는 안 자랐지 않았을까? 선생님 팔은 자랐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중3 때 재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지긴 했었거든? 재수술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 상태였어 거의.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피는 수술을 했었거든 다시. 근데 얘를 다시 피는데 보면은
좀 삐뚤어져 있지. 아, 그렇지. 그 의사가 아무래도 삐뚤어 잘못 껴놓은 것 같아. 그다음부터 이게 끝까지 안 구부러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익 나왔어요. 좋은 거래. 선생님이 공군에 갔었거든 처음에. 네. 공군으로 들어갔어요. 좀 군대 늦게 가가지고 공군 가서 좀 시간 많으니까 무슨 공부해야 지 무슨 공군 딱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와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나오고 싶은 거야. 너무 힘 뭐라 되게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 공군이 가장 편하다. 그치 가장 편하네. 그래서 공군으로 들어간 거거든. 근데 딱 들어가고 나서 그 검사를 했어. 신체 검사를 또 하거든. 근데 거기서 선생님 보고 너는 이거 공익 나온다고 나가려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정쌤이 선생님 군대 갈 때 군인이었거든. 이정쌤이 선생님 입대할 때 휴가 써가지고 나왔었어. 나와가지고 군대 선생님 들여보내주고 선생님도 이정쌤 군대 들여보내주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3박 4일 만에 나왔더니 이정쌤이 되게 짜증냈었지. 모르겠어요. 그냥 쉬운데 되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도 있어. 잡을 필요도 없겠네. 진짜. 쌤, 생각해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되는 거 까먹고 계속 답기랑 다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나머지 다 구했네 그래도. 네. 자, 첫 번째 보자. 여기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어때요? 있어요. 있어요. X진가량 얼마니? 마이너스 2네. 네. Y진가량 얼마예요? 4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지? 그다음 원점 진하니까 0,0 그냥 진하니까 y는 그럼 뭐겠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했지 그냥. 여기는 요 직선은 y는 2x였으니까 이건 2x 더하기 y는 1이면 0입니다. 이렇게 이런 직선이었구나 이렇게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리는 얼마가 돼요? 루트. 요 2 차이 나니까 4고 4 차이 나니까 16이지. 얘는 뭐가 됩니다? 2루트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길이 2루트 5가 나왔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가지고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그지? 그 길이라는 거는 요 점과 요 직선 사이 거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가져가면 루트 5분의 뭐가 되는 거야? 저거 집어넣어 그냥 루트 8 루트 11 11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 길이가 얼마였구나? 루트 5분의 1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삼각형에 뭐였으니까? 넓이였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루트 5분의 11이지. 자, 유리화라는 작업할 때 있잖아. 유리화라는 작업 끝에서 마지막에 한 번만 해. 알지? 이거 미리 해놓지 마. 괜히 이런 거 약분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답은 11입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계산은 최대한 밀어둘 때까지 밀어주세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게 계산이에요. 알았죠? 최대한 편하게 풀려고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자취 문제 직선. 자취의 방정식 해결하는 방법 다 우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 P가 있어서 그 P의 자취가 궁금하다면 그 점의 좌표를 그냥 X,Y라고 놔주세요. 그 다음에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뭐가 됩니다? X랑 Y의 그냥 관계 식이 됩니다. 여기는 얘가 그냥 결론이었어. 그지? 그러니까 요 X랑 Y의 그 관계 식을 하나 어떻게든 구해주세요. 여기는 얘가 핵심이었고 그거 구하면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다. 여기를 정리해서 그냥 답 써주면 끝나는 거였어. 그지? 그 흐름 그대로 갑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자취 문제 똑같이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x,y라고 놓고 xy의 관계식 하나 세워줘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어렵지 않죠? 그냥 그대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봐봐.
2,3과 6,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의 방정식을 구해달랬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너희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그 점이 뭔지 몰라. 그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측의 방정식이 궁금했으니까 그 점을 그냥 뭐라고 놔버려요? x,y라고 그냥 놔버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점까지 거리가 같고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요 점까지 거리가 요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같군요. 그렇게 식을 하나 세워버리면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x-2의 제곱, 지금 요구하는 거 얘랑 얘 사이 거리 더하기 y-3의 제곱, 요거에 지금 루트 이렇게 된 얘가 얘랑 얘 사이 거리로 가자. 얘는 x-6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빼 루트 이렇게 갈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해가지고 이걸로 그냥 답인 거야.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보기 깔끔하게 정리만 해나가면 돼요. 여기서 양변 제곱했더니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냥 4x 더하기 4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다 없어지는 것들 일단 제곱들은 다 없어져요. 그치? 그러고 나서 다 정리를 해보자. 다 이쪽으로 싹 다 넘겨버릴까? 그러면은 얘랑 8x 그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얘랑은 13이야 얘랑은 37이야 넘어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자 이건 37이에요 그렇지? 14. 13입니다 24가 됩니다. 맞죠? 맞아요? 아 그러네 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거 다 뭘로 약분시키면 좋겠어? 4로 약분시키면 좋겠죠? ex-y-6은 0입니다 라는 뭐가 돼버렸어요? 직선이 돼버렸네요. 이렇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짜 쉬워요. 같이 문제 그냥 놀면서 하는 겁니다. 자, 요건 그래서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똑같은 작업이니까 넘어가서 이렇게 한번 해.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뭐라고 줬냐면 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17-12번 여기다가 별표 하나 딱 쳐놓자. 그리고 거기다 개념으로 뭐라고 써놓냐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 구할 때라고 써놓자. 여기다 왜 저렇게 써놨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또 직선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어. 봐봐. 근데 내가 지금 현재처럼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측을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점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랑 지금 현재 뭐해요? 같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 요 점을 나는 지금 x,y라고 놓을 거고 여기 있는 얘의 좌취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런 점들을 가만히 하나씩 다 모아봐봐. 요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의 방정식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라고 그냥 너희들은 판단해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문제에서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 됐어요?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선이 될 거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선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요 선이 될 거고 사실 여기도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긴 할 거야. 두 개의 선이 나오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순환발 내린 거랑 여기서 순환발 내린 거랑 여기도 여기도 같을 테니까. 맞아요?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얘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이렇게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직각이잖아. 요거 빗변 같고 요 길이 같고 각까지 같으면 RHS 합동이죠. 맞아? 합동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요각이랑 여기는 요각이 서로 뭐예요?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선과 여기는 요선의 뭐가 되는구나?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 결과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가 결국은 뭐구나?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이렇게 너희가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너희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문제 이렇게 돼 있으면 풀 수 있는데 만약에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너희가 딱 발견했다면 이건 해결 전략이 그냥 저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라는 뜻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풀어주세요. 일단 이런 선 다시 봐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의 방정식 이런 거 몇 개 나와야 정상이야? 지금 현재 보니까 두 개 나와야 정상이야. 맞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얘도 하나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얘도 하나 있다고 해서 총 두 개 나와야 정상입니다. 각의 이등분선도 여전히 두 개 나와야 정상이잖아. 맞아요? 그렇게 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일단 식을 써서 가볼게. 여기 얘는 2x-y-1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그 다음에 여기 얘는 x 더하기 2y-1은 0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문제의 조건 자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랑 서로 같아요 이거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 요 길이 한번 써보자. 자 여기 있는 요 직선과 여기 있는 요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얘에서 거리는 루트 5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다 넣어달라는데 그냥 그대로 써달라는 얘기겠다 그냥. 됐어요? 뭐 x에다 x 넣어주세요. y에다 y 넣어주세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이쪽은 뭐가 돼? 루트 루트 5분의 여전히 루트 5분의 절대값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요거 두 개가 서로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요거 요거 똑같이 없어지고 절대값은 절대값 이런 거 발견됐네? 그럼 우리의 해결 전략은 뭐였어? 그냥 안에 것끼리 같거나 요거거나 또는 안에 것끼리 부호가 달라요. 요거였지? 기억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봤더니 뭐가 됐어요? x-3y는 0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요거 정리해봤더니 뭐가 됐어요? 얘는 3x 플러스 y인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요렇게 두 개의 당점식을 내가 구할 수 있군요. 여기 두 개가 다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지만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이런 해결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죠? 기억해 주세요. 저건.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왜냐면 얘를 보고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죠? 중요한 해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거 요건 한번 풀어보세요. 딱 나왔네. 이제 17번 각의 이등분선 구해달래. 시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복습할 시간이 없죠. 이게 참 뭐가 수학상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정식. 그거만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야, 그렇지? 세 번째 본데 계속. 이거는 뭐 경험해봐. 그거는 너희 그 뭐야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신 문제니까. 아직 우리 내신 대비 안 해봤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볼 수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일단 먼저 경험해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점수에 너무 열연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70이 너무 모든 숙제인데. 오케이. 72. 1. 72였잖아. 근데 그 1. 근데 그 정도면 안 풀어도 괜찮은데. 어? 그 정도면 파이너스. 어. 그 앞에 수학상 다 면제시켜. 야,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72만 맞아요. 70. 그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요? 아니야. 모의고사만 해요. 어, 그러면. 할 수 있어. 60점은 맞겠다. 근데 너희들 그 면제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야. 자, 다 됐죠? 이거 잘 안 나온 사람 있어요? 없죠? 어? 안 나왔어? 공식 기억이 안 나왔어. 공? 호준이 그러면 50번 쓸까? 아니에요. 아, 49번 쓰기로. 아니요, 49번. 49번. 49번 쓰자. 49번도 너무 많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 더 줄여줘. 그래서 더 이상한 연봉 못해요. 48번. 그렇지? 그럼 돼. 공식 쓰면 그냥 나오는 거야, 그지? 점과 직선사의 거리. 자, 이제 연습문제 17번으로 가서요. 좀 어려워 보이는 것만 선생님이 몇 가지 힌트를 줄게요. 오늘, 내일, 다음 시간에 너희가 풀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 날. 자, 볼게요. 다음 조건을 맞추기 몇 썼는지.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건 한번 해볼까? 요거 해보자. 자, 조직선 여기는 얘랑 얘가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9일 때 양수의 A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 한번 생각해봐, 상황을. 내가 지금 궁금한 건 X축과 저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그치? 그럼 X축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두 개의 직선이 뭐 이렇게 있었나 보지?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요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하군요 요런 뜻이야. 그치? 그럼 봐봐. 여기는 요거 요 점의 좌표 알아야 되지. 맞아? 요 점의 좌표 알아야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의 좌표 알면은 축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의 뭐랑? 교점과 그 다음에 이 직선의 x절편과 이 직선의 x절편과 이렇게 세 개의 점만 구할 수 있으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넓이가 지금 현재 문제에서 9라고 줬으니까 내가 걔 얘랑 얘랑 얘를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군요. 됐죠? 여기까지 힌트 좀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생각하는 방법만 알려줄게. 끝까지 다 할 수는 없어. 그렇지? 넘어갑니다. 다음 여기는 얘랑은 수직이고요. 여기는 얘랑 평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직 조건 쓰면 되고 평행 조건 쓰면 되겠네. 기억나죠? 네. 그죠?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 이것도 그냥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17-5번 봐봐.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데 그러니까 세 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일 때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만 하면 끝이야. 네. 그지? 세 개의 직선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그중 몇 개라도 두 개라도 평행해버리면 삼각형 돼야 돼요? 네. 안 돼요. 그중 두 개라도 평행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개가 다 한 점에서 만나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요 경우랑 요 경우인데 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봐봐. 상황을 봤더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지금 두 개는 완전히 주어져 있는 애잖아. 그러면 일단 그거 하나를 제껴놓고 두 개의 교점은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두 개의 교점 구해가지고 그 교점을 어디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걔가 성립하게끔 K값 해주면 얘는 세 개의 직선이 다 한 점을 지나는 상황으로 바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경우는 몇 가지 있겠어요? 현재 상황 보니까 두 가지 있겠지.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할 수도 있어요. 얘랑 얘는 완전 주어져 있는 건데 딱 봐도 평행하지 않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 나올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총 세 가지 K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겠지? 각각의 해결 전략을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다음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7번은 뭐예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죠? 상황 판단되니?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그 다음에 A점 지나면서 요 삼각형 넓이 2등분하고 싶대.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얘랑 얘 뭘 지나면 됩니다? 중점 지나면 됩니다. 요렇게 되니 두 점만 알고 있으면 내가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됐죠? 다음 8번 각 꼭지점에 내린 수선의 수선은 한 점 H에서 만납니다. H의 좌표를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뭔지 한번 잠깐 생각해봐. 잠깐 생각해봐. 지금 현재 상황 저 H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심입니다. 수심 중점 수심 알아? 아니 몰라? 너희들 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예전에 오심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세 개만 배우지.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네. 수심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는 봤지. 방심이라는 거 들어봤니? 방심? 근데 예전에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방심 빠졌고 수심이 빠졌나봐. 여기는 얘가 뭐냐면 수심이에요. 수심 뭐냐면 요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주고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주고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주면 걔가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거든? 수선의 발로 이루어진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수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러니? 그럼 봐봐. 얘 해결 전략 한번 세워보자. 요거 세 개를 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 딱 두 개만 생각하면 되거든? 잘 봐봐.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해?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잖아.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린 이렇게 수선의 발과 요거 두 개의 교점만 구해버리면 끝난단 말이야. 현재.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 궁금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항상 핵심적인 해결 전략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어떤 상태에 있는 점인지 어떤 점인지를 먼저 판단해 줘야 돼. 천이야 봐봐. 요 분홍색 선 두 개 요 선이랑 요 선이랑 요 선의 뭐예요? 교점이죠. 네.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의 방정식만 구해서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연립하면 바로 교점 해결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는 이제 요 분홍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 봐. 여기는 요 점 문제에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점 줬지. 그리고 여기서 이 수직 조건 줬지. 네. 그럼 내가 여기는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얘 기울기랑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군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요 직선도 그럼 동일하게 요 점을 지나며 여기 있는 얘랑 수직인 직선이군요 라고 해서 요 직선의 방정식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거야 하나씩.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점은 두 개의 직선 구해놓고 두 개의 직선의 교점 구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저 점의 좌표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생각해 볼 만하지? 맞아? 계산은 너희한테 맡길게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는 뭔가 봤더니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OABC와 선분 OA를 A방향으로 연장한 반직선 위에 있는 점 D가 있는데 전압이랑 전압이랑 같을 때 D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현재 상황이 뭔지 지금 현재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원점 하나 찍어놓고 A점 하나 찍어놓고 B점 하나 찍어놓고 C점 하나 찍어놓자. 내 맘대로 막 찍었어 그냥. 네. 그러고 나서 요렇게 조금 좀 이상하게 찍을 게 그냥 사각형인 것처럼. 왜냐면 이거 찍을 때 괜히 평행사변형처럼 찍어놓잖아. 그럼 괜히 평행사변형인 걸로 내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야. 평행사변형 형식 막 써버려요. 그래서 틀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찍을 때는 될 수 있으면 대충 찍어. 알았지? 모양이 안 나오도록. 됐나요? 요렇게 됐을 때 OA라는 선분이 있는데 걔의 연장선 위에 어떤 점 D가 있었대요. 그치? 어떤 점 D가 있었대. 그럼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이어버린 요 넓이랑 지금 어떤 넓이랑 같다는 거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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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버린 요 넓이랑 같다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요 D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됐어? 그럼 봐봐. 봐봐. 여기는 요 노란색, 여기는 요 노란색,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구해? 자르면 되잖아. 네. 그치? 그럼 삼각형 두 개 나오지. 그럼 우리 아까 했잖아. 점 세 개 주어져 있을 때 점 그 넓이 구하는 거 있었지? 네. 맞아? 그 요거 두 개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의 좌표는, 봐봐. 여기는, 여기가 6,3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S축이 6만큼 가는 동안 3만큼 증가한 거니까 얘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이었을 거고 얘 이건 원점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요 직선은 사실 뭐였어? 그냥 2분의 1X라는 직선이었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A, 뭐가 되겠어요? 2분의 1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은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도 세 개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또 계산해주면 오케이?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그지? 너무 힘들어 보여?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한번 요런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런 너무 막 그렸잖아. 너무 막 그렸잖아.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인다면 상황을 좀 판단해보기 위해서 여기는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 정도 한번 판단해볼게요. 이유는 뭘까? 기울기를 판단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수직이지 않을까? 오케이? 혹시라도 이런 게 수직이지 않을까? 수직이면 상황이 훨씬 더 편해지잖아. 이해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럼 여기는 이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OC의 기울기. OC의 기울기는 어디 갔어? 요거랑 요거잖아, 그지? 네.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 아니네, 이건. 그치? 이건 2분의 1이었는데, 이건 얘 아니래. 그럼 AB의 기울기는 뭘까? AB의 기울기. AB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어이구, 얘가 수직이네.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어. 그지? 요는 얘가 수직이네. 됐어요? 요거 이용해서 어떻게 구해보면 되겠다. 또 요거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는 얼마니?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 네. 아, 3분의 1 맞네. 그럼 수직인 게 얘랑 얘밖에 없네, 지금 현재. 하지 말까, 이거. 하기 싫겠는데. 정확하게 점 찍어 보면서 합시다. 저거. 네, 선생님이 처음에 막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점 찍어서 좌표평만 그려놓은 다음에 제대로 찍어서, 제대로 비율 맞춰서 풀면 좀 더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지?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보는 거야. 왜? 귀찮잖아. 지금 저렇게 하려니까. 그지?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6, 정확하게 이게 3이겠지? 여기가 3. 그래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여기는 요점이 지금 A였어요. 그 다음에 4,7이래. 요거 3등분한 거니까 4, 여기 4, 여기가 6, 여기 한 칸 더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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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여기가 B였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5. 여기는 여기가 C였습니다. 뭘 어쩌라는 거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선 위에 어떤 점 D가 있었나 봐요. 그죠? 얘가 현재 수직이죠? 맞아? 그리고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요 삼각형과 저기 있는 저 사각형의 넓이가 같고 싶었습니다. 그 분홍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쳐지는 점 있잖아요. 여기. 위에. 여기. 네, 거기. 그 점이랑 BC점이랑 그 점 A 저 맨 오른쪽이랑 넓이 같지 않아요? 여기랑 여기랑? 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평행해야 돼. 아니네. 갔네. 그런 건가요? 갔네. 그러네. 갔네. 그지? 어차피 여기는 요 부분이 뭐니까? 공통이니까. 맞아? 그럼 여기는 요 넓이랑 여기 있는 요 넓이랑 같은 되겠네? 이거 천재인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근님을 너무. 왜 달라 보이지?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저 BC 제키 하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같아야지. 옳지. 아닌가? 밑변을 모르세요. 밑변을 모르네. 그러네. 밑변을 모르네. 같아야 되는 것도 아니네. 잠깐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잡지를 보죠. 잡지를 볼까? 으쌰! 으쌰! 괜찮으니까. 오호. 응. 뒤에 이게 뒤에. 응? 아. 선생님 근데 그림이 잠깐만요. 응? 응? 어 이렇게 평행해 나가는데요 잠깐만. 뭐 잘못했어? 얘랑 얘랑 평행하니 혹시? BD랑 BD? BD랑 C, A랑 평행하네요. 뭐 D는 어느 점에 찍어도 상관이 없지 않아요? 그치. D는 너무 멀리 찍어서 C, A랑 평행하다가 나와있어요. 그러네. 잘 봐봐. 어이구. 야 이게 진짜 이게 바라보기가 힘든 문제였구나. 잘 봐봐. 여기서 D가 여기 어딘가에 찍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 넓이랑 다시 요거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이렇게 봤을 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지금 현재 같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거를 바라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한번 바라보자.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라볼게. 오케이? 그럼 요거랑 지금 현재 넓이가 같으려면은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무슨 사각형이어야 합니까? 평행사변형이어야 합니다.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랑 뭘 했으면 좋겠어요? 평행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되도록 여기 있는 얘의 기울기가 되는 요 직선을 방정식 내가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난 점 B의 좌표를 알고 있거든. 그치? 요 기울기만 따다가 여기 있는 기울기 갖다 쓰면 여기 있는 요 직선을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직선과 무슨 직선이? 요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통해서 D점의 좌표를 구해버리게 돼. 이해됐나요? 근데 좀 어렵다 그지? 생각하기 쉽지 않네. 오케이. 처음에 막 그린 건 진짜 엉망이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게 핵심 전략을 자꾸 짜가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았죠? 얘는 진짜 좀 어려운데. 넘어갑니다. 자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서 AB와 BC의 중점을 E랑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AF가 BE와 그 다음에 B, D랑 만나는 점을 각각 P랑 Q라고 했을 때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지금 현재 상황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오케이? A, B, C, D 내 마음대로 잡아주고 A, B의 중점 여긴 얘가 지금 E였어요. 그 다음에 B, C의 중점 여긴 얘가 지금 F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AF와 AF가 그 다음에 DE D는 요건가? 요렇게 되는 요거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요 DB 요렇게 되는 요거 만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했고 여기는 얘를 뭐라고 했어요? Q라고 했어요.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된 겁니다?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요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2였습니다. 지금 요런 상황이었어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 중점을 구해주세요. 중점을 구해요? 1. 1이 중점. 봐봐. 일단 여기서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타고라스로 저기 D, E 구하고 피타고라스로 D, E 구하고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봐봐. 그냥 좌표를 잡아버려. 이렇게 좌표를 잡아버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겠지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2겠지?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1이었겠지? 1,0 요점의 좌표는 2,1이었겠지? 됐어? 그럼 나는 충분히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의 방정식 여전히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럼 두 개의 교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의 교점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직선 두 개 연립하면 교점 생긴다.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건 다 우리 많이 해봤던 것들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모든 점의 좌표를 다 구할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됐나요? 얘는 좀 편한 방법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문제는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QA, B에서 BA, E 뺄 수 없어요. 어디에서? QA, B에서 QA, B에서 여기에서 네, 요걸 빼.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지. 나중에 삼각형 넓이 계산할 때 네. 6인치 사각형 넓이 계산할 때 이거에서 이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쪼개가지고 요 세 개의 점이 있고 요 세 개의 점이 있으니까 넓이 구하려 너무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면서 여기는 요 넓이 구해버리는 것, 요거는 괜찮은 방법인데 요거보다 그냥 도형 쪽으로 도형 가지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 어렵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삼각형 ABF가 ABF가 뭐지? 그 삼각형 PQEB 두 배 아니에요, 여기가? 이유는? 저거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이유는 잘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자. 어렵다. 수직인 걸 또 찾아보세요. 수직인 걸 또 찾아보세요. 요거 수직이네. 아니요. 이렇게 교점을 한 가지 다 찾지 말고 그냥 저 삼각형에서 근데 지금 영진이가 말했던 의견이 맞네요. 잠깐만. 맞네요. 오케이. 자, 좋아요. 좋은 걸 발견했어. 봐봐. 이거를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합동이 돼요. 이유는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지,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는 공통이지. 그리고 여기는 얘랑 얘는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테니까 이거 45도 45도로 똑같단 말이야, 그지? 얘랑 얘랑은 합동이 돼.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에서 지금 요 삼각형에서 요거 좀 두 개 딱 반짜른 걸 봤을 때 봐봐,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이 돼버리거든? 수직이 돼버리는데 지금 상황을 잠깐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 얘랑 얘랑 합동인 줄 알았는데 걔가 합동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까? 그게 달라. 왜냐면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그은 직선이 있을 거냐,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가 1대1이잖아. 그럼 여기가 1대1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걔보다 얘는 더 가파른 애니까 걔보다 더 길어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그 길이가 다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달라져서 안 된다. 오케이? 어쩔 수 없겠다. 얘는 그렇게 풀 수 없겠다. 해설은 어떻게 풀었어? 도형으로 풀었니 혹시? 이게 A, B, A, B, B.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좌표 다 잡고 풀었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냥 좌표를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넓이 구하고, 여기는 요 넓이 구해가지고, 그게 그냥 빼버리면서 계산해버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됐죠? 좀 귀찮은 문제. 이런 거는 내셔야지. 다음, 봅시다. 자, 요번에는
도형 정의는 제 넓이를 2등분하고 A를 지나는, A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 잘 봐봐.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상황을 이렇게 한번 보자. 요 점을 지나면서 여기는 요 도형을 2등분하고 싶대. 그러면 딱 봐도 이렇게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요렇게 잘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어딘가 지나면서 요렇게 잘렸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요렇게 잘렸을 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지금 정확하게 딱 2등분이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여기는 요 넓이 정도 내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요 넓이? 맞아? 잘 봐봐. 요거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이 넓이 얼마예요? 4네요. 그죠? 여기는 요 넓이는 얼마일까요? 여기 지금 6이지. 여기 얘가 지금 3이니까 18입니다. 그리고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현재 22예요. 그 여기 20이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여기 있는 요 넓이가 11이었으면 좋겠군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다. 뭐가 있냐면 여기는 요 넓이는 이미 얼마였어? 4였잖아. 여기는 요 넓이가 7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사다리꼴. 저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게 편하니? 아니면 요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하니?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편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였으니? 6이었으니 여기 있는 얘가 7이 되려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3분의 7? 아니지. 3분의 7 맞니? 그렇지. 2분의, 3분의 7이 되면 되겠다, 그지?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3분의 7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3분의 7이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실제로 4,3분의 7입니다. 이런 뜻이 돼버려. 찬이야? 그죠? 맞아요? 뭘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뭐예요? 7,0이잖아, 그지? 그럼 두 개의 점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 직선을 방정식 충분히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려워. 기울기만 괜찮은데. 지금 기울기만 구하면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x 증가량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y 감소는 얼마였어? y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여기는 18분의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여기 요 상황 생각할 수 있겠지? 충분히. 됐어요? 도형 가지고 그냥 넓이 가지고 그냥 구해버렸습니다. 다음. 자, 12번이랑 13번이 같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했던 그 황등식 개념.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보자. 봐봐. 이런 걸 만족하는 A, B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대. 요렇게 됐을 때 우리의 선택은 뭐였어요? 여기 있는 얘 중에서 한 문자를 소거시킨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으로 표현했었지. 기억나요? 똑같이 그냥 접근하면 돼. 그래서 집어넣어버리면 이번엔 A가 있는 애들이랑 A가 없는 애들로 나눠가지고 A가 있는 것들 0, A가 없는 것들 0 만들어서 두 개의 교점 구해주면 아마 그 일정한 점 볼 수 있을 겁니다. 됐죠? 해결 전략 그렇게 짜면 되겠다. 됐죠? 다음, 이건 어때? 얘는 뭐래요? 오른쪽 직사각형 OABC의 내부 중에서 K가 1에서 2 사이였을 때 여기 있는 얘가 지나는 넓이가 궁금합니다. 어이구, 재밌는 문제네. 잘 봐봐. 얘는 지금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구분을 한번 해보자. 봐봐. Y는 방법은 두 가지야. Y는 K의 X-1 더하기 2로 표현 가능하죠? 네. 맞아? 이렇게 하면 얘는 무조건 1, 뭘 지납니다? 2를 지납니다. 여기 있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군요 라는 뜻이고 그때의 기울기는 얼마였어요? K였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치? 아니면 애시당초 그냥 K가 있는 것들로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것들로 묶어주세요. 얘는 0입니다. 얘는 0입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X가 1이고요 Y는 2입니다. 그래서 1,2를 지나네요.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했었고, 그쵸? 그 두 가지로 판단해서 어쨌든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직선이었구나 이런 직선이었구나까지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서 K의 역할은 뭐였어요?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죠? K의 역할은 기울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일 때랑 기울기가 2일 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이랑 여기 있는 이 부분 사이에 이렇게 직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K 값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학생에서 다시 웃어. 잘 봐봐. 자, 일단 여기 정확하게, 여기 지금 정확하게 1,2. 1,2.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길이가 K인 직선인데, K의 범위가 문제에서 1에서 2 사이라고 줬거든? 그러면 K가 1일 때는 지금 여기는 여기가 1이었을 거야. 그냥 1 돼서 길이 1 되잖아, 그치? 쭉 올라가면 요 점 딱 지나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직선. 요거보다 기울기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아?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거는 뭐겠어? 딱 여기는 요점 지나겠다, 그치? 얘가 1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여기는 요점 지나면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요 직선 사이에 K 값은 저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었나봐. 오케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K, 저기 있는 저 직선이 움직이는, 지나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랑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군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구할 수 있지 되게 쉽게. 네. 맞아? 여기 밑변이 얼마예요? 1입니다. 높이는 얼마예요? 1입니다. 여기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됐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새 얘의 높이는 얼마야 지금 현재? 6. 6이잖아. 그럼 여기 얘 뭐만 구하면 되겠어? 얘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는 7이라고 줬거든 문제에서. 그치?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만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의 기울기는 얼마라고 했는데? 2라고 했는데. 그치? 여기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지금? 6만큼. 그럼 x가 얼만큼 증가했어야겠어? 3만큼 증가했어야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 1부터 3만큼 증가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였겠어요? 4였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4였으니 얘랑 얘 빼버리고 여기는 요 길이는 3이었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완전 도형으로 해결하기 싫으면 그냥 여기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해. 얘는 y는 2x 나올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8이 되는. y가 8이 되는 x값 계산해주세요. x값은 4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 됐나요? 그런 식으로 요즘 좌표들을 자꾸 너희가 구해가면서 그 넓이들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았죠? 오늘은 원방 얘기도 못하고 끝나겠네. 가보자. 잠깐 쉬어야 되나? 쉴 때가 되니? 네. 쉴 때가 된 거야? 지금 쉬면 좀 애매한데? 아니, 좀 화장실만. 선생님, 얼굴이 대장만하게 나오겠다. 화장실? 아니, 좀만 참아, 좀만. 자.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이거 담아줬구나. 담아줬구나. 그래요? 자. 아니, 잠깐 쉬었다. 알았어. 봅시다. 그래. 4,3을 한 꼭지점으로 한 정상각형 ABC의 다른 두 꼭지점이 BC 위에 있대. 아, BC가 저기는 저 직선 위에 있대. 한별의 길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봐봐. 너희가 상황을 판단할 때 있잖아. 처음에 그냥 대충 그리라고 했지. 4,3 이렇게 대충 찍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줘. 됐어? 이 상태에서 다른 두 변은 여기에 여기 대충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이 정삼각형이 이렇게 대충 생겼을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현재 뭐예요? 한 변의 길이죠? 네. 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내가 여기서 현재 구할 수 있는 길이는 뭘까? 이 길이지. 네. 맞아?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으면 요거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그치? 요 길이 구해가지고 요 길이가 뭐 L이었다고 치면 그 L에다가 몇 배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3분의 2배 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풀어요. 항상. 선생님의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너희가 그 풀이의 끝을 미리 생각을 다 해놓고 그 다음 풀기 시작하는 거야. 항상 모든 문제를.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들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런 상황도 생각해보고 저런 상황도 생각해보고 그때 이제 하나씩 써가면서 어떤 상황에 적용시키는 가장 좋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는 또 뭐야? 이건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그럼 얘 봐봐. 얘 얘는 선생님 아까 공식 알려준 거 있지? 두 직선,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의 사이의 거리. 네. 이게 어떻게 되겠어? 요거 빼기는 0이다 이렇게 놓고 이것도 빼기는 0이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네.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거 분의 뭐가 돼요? 절대값? c-빼기 -1-1-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네. 여기는 얘가 지금 4라고 했으니까 2분의 2,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20개가 있었어. 오케이. 다음 요건 잘 봐봐. 요건 한번 잘 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K가 있고 없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이라면 일단 나는 저 상황에서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무조건 지나는 점을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지. 여기까지 바로 판단돼요? 저 직선을 바라보면 아 쟤는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겠구나 그 점을 내가 먼저 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 먼저 구해봐. x 더하기 y-2는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y는 0이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는 y였겠지? 또 요거 대신에 내가 x를 집어넣었더니 2x가 2가 되면서 x는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1,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여기 1,1이 이렇게 있었대요. 1,1이 이렇게 있었대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뭐가 궁금한 거야?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K가 궁금한 거야. 또 원점과의 거리를 생각해봐. 봐봐.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직선이었다면 그 거리는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지? 얘가 요렇게 됐으면 어때? 그 거리가 요 정도 됐겠지. 그죠?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어때? 그 거리가 요 정도 됐겠지. 맞아? 얘가 완전히 여기 이렇게 수직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면 거리가 요 정도 됐겠지. 뭐가 제일 길겠어요? 지금 딱 요 상황이 가장 길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또 이렇게 되면 이 거리들이 점점 이렇게 가서 다시 거리들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이렇게 됐을 때 그 거리는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수직일 때가 그 거리가 최대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됐어요? 이 판단을 외우지 말고 그냥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니? 그냥 이 상태에서 항상 지나는 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여기는 얘를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그 거리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 어디였을 때 최대였을까를 생각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였을 때 최대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됐죠? 됐어요? 네. 오케이. 그럼 그 거리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루트2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때 k값이 궁금합니다라는 거는 여기는 얘의 기울기가 얼마이고 싶어요? 얘의 기울기가 1일 테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싶어요 라는 뜻이겠지. 이해돼요?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됐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k값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있어요? 네. 오케이. 나 하나 있어? 없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고 싶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저거 마이너스 k 더하기 1은 저거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오케이? 요거 넘겨놓고 요거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럼 기울기 나오잖아.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다시. 살짝 정리해봐. 어떻게 돼요? 아니, 모르나 그래. 그냥. 그렇죠? 모르면 몰라. 이렇게 되지. 그 다음 뭐가 돼? 1-k. y.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지. 알파가 어디서 나왔어? 이게 k야, k. 됐어요? 이렇게 된 것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 1-ky-2는 k 더하기 1x잖아. 마이너스. 그렇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y는 뭐가 됩니다?
1-K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플러스 어쩌고. 그치? 응. 기울기가 궁금한 거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싶다. 됐어요? 응. 그렇게 되면 K가 구할 수 있죠? 됐죠? 네. 오케이. 된 거 맞죠? 응. 넘어갑니다. 자, 보자. 보자. 요거는 하지 마. 이번 18번 하지 마. 나중에 다시 알려줄게. 19번은 19번, 20번은 해보자. 원방은 진짜 하나만. 괜찮아. 원방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한 번 남아요. 우리 10시간. 한번 아껴서 잘 한번 써보자. 화를 막 두 개 나가는 날도 있을 거야. 두 단은 나가는 거. 자, 볼게요. 자, 얘랑 얘랑 얘에 대해서 일사분면의 점 있는 P가, 이 점 P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를 만족하면서 움직인데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선생님이 점을 막 찍긴 하지만 0, 0, 0 이런 정보가 있으면 점 막 안 찍어요. 저렇게 돼 있을 때는 좌표 축 잡고 찍어. 오케이? 왜냐면 첫 번째 여기 얘는 뭐야? 여기는 요점 3, 여기는 얘가 지금 A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1, 여기는 얘가 지금 B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0,2였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요점이 여기가 C구나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가 지금 2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ABP, ABP, PAB죠. 이렇게 되는 요 삼각형과 POC 이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뭐가 되고 싶대? 3이 되고 싶대. 오케이? 응. 그럼 봐봐. 여기는 요 길이 얼마예요? 여기는 요 길이 얼마야?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내가 P잖아. 얘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그럼 X, Y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2분의 길이가 얼마야? X죠. 맞아요?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야? Y죠. 그럼 여기는 이 넓이는 얼마겠어? X겠지. 요 넓이는 얼마겠어? Y겠지. 됐어? 그럼 X 더하기 Y가 얼마이고 싶어? 3이고 싶어. 이거구나. 쌤, X랑 Y랑 같지 않아요? 어디서? 밑변이 같으니까. 어? 이 넓이만 생각해, 이 넓이. 이 넓이. 밑변이 2죠? 높이가 X죠? 얘는 X. 2죠? Y죠? Y. X랑 Y랑 같다는 건 아니지. 더했을 때 3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이런 직선이었구나. 근데 이게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하니까 X도 양수, Y도 양수여야겠지. 이렇게까지 써줘야 정확하다. 이해 됐어요? 크게 어렵지 않지? 그냥 정보 가지고 식, 관계식 하나 만드는 그 과정만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거 한번 해보자. 풀어보세요. 안돼요. 지금 좀 더 갔다 오지 않았어? 뭐야? 내 몸이 둘레 위에 위에 정해져. 응? 내부 및 둘레 위에 찍혀요. 왜? 정사각형의 내부 및 둘레 위에 임의의 점이라고 했잖아. 내부 및 둘레 위에 찍히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봐봐. 좌표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좌표를 잡아버렸어. 이렇게. 여기가 지금 2였어. 여기가 지금 2였어. 이렇게 된 거야,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자. 여기는 얘를 C라고 하자. 여기는 얘를 D라고 하자. 너희 그 사각형 할 때 높아지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A, B, C, D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지? 사각형 잡을 땐 둘레 돌아가는 거야. 알았지? 돌아가는 거야. 사각형 할 때는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 마음대로 A, B, C, D, E, F, G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유민아? 네. 어제 유민이가 그러고 있더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부는 내부는 여기 요 안쪽 얘 얘가 내부지. 네. 둘레는 뭐야? 여기는 얘가 둘레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거나 여기 점이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여기 찍히거나 여기 이렇게 찍힌다는 뜻이겠네. 어떤 점인지 몰라. 여기 딱 찍힌대. 경계를 그냥 x,y라고 놔버려. 요 점이 지금 P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야? PA의 제곱의 두 배가 PB의, P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PD의 제곱이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식만 세워가지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는 요, 여기는 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 내부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 관계식에 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직접 그어버리면, 도형을 그어버리면 그걸 가지고 내부에 있는 그 길이를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좋아요. 지금 5분 남아, 5분 못 찾았어. 5분밖에 안 됐어. 됐죠? 이건 이제 넘어가자. 넘어가고요. 우리 원방 얘기를 그래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아니야, 원방 내일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